이데일리TV입니다. ST바이오센서, 컴텍코리아, 원익머티리얼즈, 강원랜드, 현대일렉트릭, PI첨단소재, 바텍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KB금융, 셀트리온, 효성화학, 큐캠스, 테스나, 하이트진로를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옵트론텍, 현대이지웰, 대한제강, 영우DSP, 마이크로디지털, 삼일제약, 모두투어, 나노신소재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ST팜, PSK, KB금융, 카카오뱅크, 인바이오젠, 녹십자, 프리시전바이오 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체크를 하셨는데요. 세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강원랜드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았었던 그렇죠.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피해가 끝났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코로나 피해 업종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췄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비용 통제,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도 뼈를 깎는 약간의 이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2분기 영업이 27억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부분이 제한적으로 영업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3분기에도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젊은층에도 이제 백신 접종 예약을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면 어쨌든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부각. 되고 있고요. 적자 나오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흑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추가 수급 유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VIP 방문객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VIP 방문객이 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카지노 입장에서도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방문객 수가 동시 수용 인원의 150% 내외예요. 그래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 배당금 지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배당금 지급이 좀 멈췄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제 많은 액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뭐 소액이라도 뭐 주당 한 200원에서 300원 이 정도라도 배당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이제 쌍끌이로 강원랜드를 좀 매수해주는 이런 모습들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그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동력은 좀 남아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성이 생긴 종목들도 있고 내성이 생긴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와닿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3분기도 좀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는 워낙 또 영업을 못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저효과로 이번 3분기도 또 좋게 나올 확률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들은 어차피 기저효과가 웬만해서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 에 의한 수급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좀 눌림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7,500원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매매하시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는 바닥 탈피를 좀 시도하는 것 같아서 좀 보유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죠. 레키로나의 브라질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를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내린 거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은 많아요. 근데 치료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쨌든 뭐 변이로 발전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감기처럼 일상생활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치료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산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레키노라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레키노나의 흡입제형 임상 일상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는 정맥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는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맞는 시간도 한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길
길고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흡입제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그 흡입하기도, 그러니까 치료받기도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사실 최근에 이제 못 갔었던 제 생각에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치료제 관련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 이후에 코로나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잊혀진 것 같지만 셀트리온은 원래 바이오시밀러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성과는 좋아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같은 경우 일본 시장 점유율 50%를 좀 돌파해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가 한국도 심각한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뭐 유럽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를 활용하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는 똑같이 내면서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장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또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업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변이 바이러스 이슈, 그리고 치료제 모멘텀, 바이오시밀러 모멘텀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 그 요즘 들어서 좀 좋은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바닥을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시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까지는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약보합권 28만 1000원대 흐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옵트론텍인데 요거는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얘기를 워낙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테마는 항상 확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메타버스 테마주가 아니었지만 메타버스 테마주로 신규로 엮이는 종목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테마의 확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죠.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 메타버스에는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갔었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 예전에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한다면 그냥 IT 부품주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IT 부품주, 그다음에 뭐 차량용 카메라 조금 들어가고 요 정도로만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 모멘텀이 씌어져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는 전체적으로 관심권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옵트론텍은 AR과 VR 적외선 파장 제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카메라 모듈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좀 엮여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미 전기 차량의 70% 이상의 옵트론텍의 글라스 렌즈가 적용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광역 필터 공급의 과점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주변 환경 탐지에 레이더 대신 카메라를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표준이 레이더가 될지 카메라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옵트론텍이 또 테슬라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단기에 급등했던 이런 부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카메라와 배터리 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제이월드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현재 네. 외형 성장까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기술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이게 8,000원 후반에서 1,4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갔어요. 15에서 20% 정도 급등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9,000원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땐 눌림이 올 것 같으니까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트론텍 이외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많거든요. 예. 뭐 나무가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카메라 모듈주 중에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즘 또 뒤에 자동차 보면은 후방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2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네. 오니까 카메라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의 성장성은 사실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와 또 자동차까지도 옵트론텍 1%대 강세네요. 9,640원대 흐름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4차
4차 산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자동화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고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 바이브 컴퍼니의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그리고 테크핀 이런 신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최근에 엮이면서 살짝 움직였었던 부분도 있고요.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AR, VR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 신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데이터 분석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와의 뭔가의 시너지 뭐 이런 기대감들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바이브 컴퍼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옵트론텍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의 확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 높아요. 뭐 맥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익 시스템 대표적이죠. 뭐 자이언트 스텝 그죠? 이런 종목이 메타버스 주로 중심주다라고 분류되면서 올랐는데 엄청 올랐어요. 맥스트 진짜 비싸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확장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브 컴퍼니도 그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다. 바이브 컴퍼니 지금 강보합권이거든요. 43,500원. 뭐 지금 장 초반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다가 이제 한번 무너졌었던 구간인데 저점을 4만 원 초반대에서 확인하고 약간 역포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이자 매물대 소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기간 조정 이후 방향성은 상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로 봤습니다. 43,800원 이하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1차적인 목표가예요. 5만 원 돌파하면 6만 원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쪽으로 신사업 확장 중인 기업입니다. 바이브 컴퍼니고요. 지금 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43,800원대인데 지금 바이브 컴퍼니 그동안 좀 메타버스 쪽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차피 메타버스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아요. 내년에도 내후년까지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만큼 그 안에서 종목을 찾으셔야 좀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가운데 바이브 컴퍼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